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아따, 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리몰드가 요번에 또 재밌는 모드가 나왔길래 받았는데, 또 날아갔어요. 또 처음부터 지어야 될 판입니다. 젠장.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시 오랜만에 추천내기 하고, 그래서 더 된다면은 쭉쭉 방송 갑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계약이신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약 전 마지막 폭주 방송 갑니다. 젠장. 모두가 어마어마어마하게 받아줬어요. 그 덕분에 망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그래갖고 새로 다 해갖고 어젯밤에까지 만들어 놓은 맵이 있긴 한데, 귀찮게 다시 시작하지요. 산맥이 대충 이쪽 화강암하고 전파남 열대우림 평지 말고 산지, 그리고 산지에 또굴 파고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또다시 굴 파고 들어가가 살아야겠네요. 화암, 화강암, 석회암, 전파나. 왜 화강이 없어? 대리석밖에 없네. 뭐 대리석으로 집시지 뭐. 가입시다. 조금 대형. 350 곱하기 350. 그리고 10월달 정도에 낙하하는 걸로.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하면서 미친 병사들, 어제 그러니까 방송을 어제 쉬면서 미친 병사들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골라보세요. M. M은 이제 맨을 의미하고 G는 걸을 의미합니다. 남자, 여자입니다. BM족. 이번에 새로 때려넣은 BM족입니다. 무섭지. 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3명 정도만 데리고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을, 남자 3명으로 하나, 여자 3명으로 하나 할 겁니다. BM족과 합니다. 얘들은 진짜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M. 엄청난 능력치를 갖고 있어요. 의학 레벨이 20입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끝내줍니다. 야들은 그냥 정신 나간 능력치를 자랑해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미친 병사들이에요. 다음에 새거주민 총 10명으로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야, 이건 아니다. 10명 정도로 시작을 할 겁니다. 사기 의학 필요 없고 채광만 되는 아들만 모아놔도 충분해. 그렇지. 보자. 적당하네. 10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초기 아이템, 똑같고. 시작! 오늘 또땅 열심히 파고 들어갑시다. 야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도 안 돼요. 달리면서 건설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진짜 웃기더라고. 어제 제가 방송을 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와, 달리면서 건설을 해. 미쳤습니다, 이제. 야, 저런 건 처음 봤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달리면서 건설을 하더라고. 자,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아, 그리고 추가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난 게 많아요. 생각보다 재미난 게 많아갖고,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갑옷 입고 시작하는 BM족 전사들. 처음부터 갑옷을 입고 시작하는 일단은 현질하신 BM족 전사들. 원래는 000이 아니라 이건 1234로 이 번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귀찮을 생략.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야들이 얼마나 사기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재배구역 한이 정도 놔두고, 이 정도 놔두고, 그 다음에 재배하고, 난 보고서에는 난리 납니다. 전부 다 금색이야. 내가
이 게임을 하다 금색 캐릭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금색이더라고. 자, 사기지 사기. 사기급의 병사를 잘 압니다. 나중에 이거 BM족 세이브 파일 한번 뿌리도록 할게요. 재밌더라고. 이게 특성도 제일 좋은 걸 들고 찾아갖고 엄청 세더라고요. 일단 간술은 줄이고 만능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 해놓고 제안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서 하나 둘 처음부터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세부팔이 날아가서 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갑시다. 일단은 여기 재배구역하고 여기 최강에서 여기다가 저장고를 지을게요. 일반 속도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야들은 한명 딱 갈고 있을 때 우리 BM족은 그냥 미친듯이 미친듯이 그냥 이게 바로 클라스죠. 야들은 하나 채집할 때 일단은 이분들은 그냥 모터 달고 시작하십니다. 엄청 빨라요. 자, 재배구역 처리 끝났고 자 굴삭기 들어가십니다. 위대한 BM족은 영원하니 굴삭기 들어가십니다. 보자. 처음에 뭐 할 게 많은데 일단은 수면구역 수면구역부터 전환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굴삭기. 그냥 이거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보자. 이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칸이지. 일곱 칸. 일곱 칸하고 여기 일곱 칸 그리고 여기 일곱 칸 여기 일곱 칸 이렇게 해서 거대한 베이스 하나 만들고. 근데 이게 다 저장고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굴 파서 66 해서 이제 숙소 만들고 끝냅시다.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일단은 음식이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도 일단 태양광 발전기를 하나 만들어주고. 오랜만에 올트만이라니 아주 재미난 거는 이분들 건설 속도가 정말 경이롭다는 거지요.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치워야겠다. 자, 일어나시면은 야들이니까 이 3명 3대장이 다 먹고 살립니다. 이 모든 맵은 이제 3대장이 다 먹고 살려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진짜 사기더라고. 자, 3대장 캐리 가십니다. 이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BM족이기 때문에 올스텝 만렙에다가 다음에 모든 생체공학 무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혼자서도 메카트로니터하고 맞짱을 떠도 꿀리지 않는 뭐 그런 분들입니다. 자, 신속하게 움직입시다. 혼자서 맞짱을 떠도 절대 꿀리지 않는 분들이다. 혼자서 감히 10명의 분을 할 수 있는 그냥 인간 굴삭기. 야, 속도 봐. 어마어마하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다음 생산 작업대 연구대 연구작업대. 자, 통나무를 일단 작업대 하나 만들어주고 저장고 2칸밖에 안 팠던데 이거 계속 팝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경이로운 속도입니다. 경이로운 속도. 이건 뭐지? 3인가? 자, 석회암 벽돌 빠르게 가죠. 오늘 파이팅 넘기게 석회암 벽돌로 다시 막아주고 끝! 내 제가 쉬우드에 3명 붙은 것 같네. 진짜 야들 최강 20이 장난 아니더라고. 아, 그리고 최강 40이야 이분들 최강 40입니다 그냥 굴삭기에요. 굴삭기. 그냥 말도 안됩니다. 그냥 끝내주지. 일단은 축전기로 축전기를 안쪽으로 이어주고 최강 40의 빛나는
뭐 헬멧 따른 뭔가요? BM족입니다. BM족은 뭐든지 월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레고, 우리 단장급에 빛나는 분들이에요. 아오지에서, 패밀리 아오지 탄광에서 수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혼자서 다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일단은 저장구역, 저장구역에서 하고, 지금 밖에가 통나무 침대, 통나무 침대, 통나무 침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숙소를 좀 거대하게 만들고. 근데 코브라는 왜 들어와 있는 거지? 코브라가 하나 들어와 있네. 자고 다음 바깥쪽 벌목. 바깥쪽은 벌목. 자르는 것도 월등하지 그냥. 처음부터. 아 그리고 모드를 좀 깔았더만 연구할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열 발전기 연구 속도가 얼마더라? 연구 40. 몇 초 안에 남아보지요. 곳곳 안 파셨는데요. 봅시다. 이 두 군데는 이거예요. 이거는 그 기둥, 기둥 때문에 안 판 거예요. 자, BM 타운 갑니다. BM 타운, UBM 타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야, 짓는 속도 봐. 끝내준다. 그냥 톡톡 건드리면 건설이 돼. 마술이야, 마술 그냥. 이분들 마술을 행하시는데. 여기 아직까지 전력 연결 안 됐나? 아, 안 됐구나. 자, 빨리. 세상에, 야, 이거 하루 종일 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 안 한 게 이 정도예요. 연구 안 한 거. 20% 연구 안 한 거. 연구를 안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끝내주지. 굴삭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 굴삭기예요. 인간 굴삭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자, 이분들은 그리고 심지어 멘탈도 갑이지. 하이비엠 어서 오세요. 거기에다가 이분들은 멘탈도 갑입니다. 사냥. 그리고 원래는 야들을 미니건을 끼워주면은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미니건이 없으니. 자, 감자 키우자. 감자를 빨리빨리 키우자고. 보존식량 몇 개 남았지? 3개 남았네요. 그러면은 도축대 만들고 보자. 생산에 도축대, 통나무 도축대 만들고. 통나무 도축대 그리고 조리대, 조리대 만들고. 조리대도 강철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 근처에 강철이, 은은 많은데 강철이, 아 여기 있네. 자, 여기도 밀어버리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BM족 10명을 데리고 게임을 하는데 연습할 때는 10명을 데리고 했는데 장난 아니야. 그냥 다 밀고 댕겨. 지들끼리 막 다 밀고 댕겨. 막 사람하고 주먹으로 싸워 무조건 이겨. 오늘도 장기영 매매업소가, BM족 매매업소가 개봉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열심히, 열심히 사고파겠습니다. 계획서, 도축, 계속작업, 인간시체 포함. 자, 오늘도 열심히 잘라봅시다. 4인분에 괜찮은 음식, 계속작업, 인용은 제외. 이제 먹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사냥을 해야죠. 멧돼지 잡고, 원숭이 잡고, 코브라는 잡으면 안 되고. 자,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아, 그리고 이거 재배구역 이것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여기서는 이제 혈기초, 혈기초를 켜야 돼. 애들이 하나 하루 종일 이거 설치할 때 그냥 저분 하나 뜨시면은 3대장 하나 뜨시면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거브라
3대장 한 명하고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보자. 또 지금 밀어야 될 게 여기 밀어야 되지. 여기 밀고 3대장 이름이 0000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행위들을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이지요. 저격수급 권총으로 저격을 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멀티되면은 이 3대장들 난리나지. 설치하는 속도 봐. 야 하나 설치하지. 야 한 다섯 개 설치하는 것 같아. 마술잼 혼자서 다 해드시는 혼자서 다 해드시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지. 자 이제 슬슬 빨갱이 하나 불러서 연구도 시킬까? 장기 프로젝트? 서울 33이네. 일단은 먹을 것부터 해결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습격 한 명인가? 한 명 도끼 들고 온다. 아 그리고 무기가 추가되었어요. 이 도끼 X 이거는 이걸 들고 있으면 나무가 20% 더 일찍해집니다. 좀 레어한 템이죠. 이게 추가된 게 좀 있어서 전력 태양광 발전기 여기다가 두 개 설치하고 보안으로 강철탑 자 가자. 내려버렸 끝 제압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헤드샷을 날려버리는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 대단하지. 저분들은 헤드샷을 그냥 가볍게 재미삼아 날리시는 분들이야.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헤드샷 심심한 헤드샷. 자 뒤쪽에 한 칸 늘려주고 스나이퍼님께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벽을 통나무로 깊고 다음에 나무문 나무벽 됐네. 굶주림 채집이라도 좀 해야되나? 예, 음식이 벌써 다 떨어졌네요. 아무리 무적이라도 음식이 없으면 힘들어. 금방금방 먹어 죽을 거야. 곰주림을 해결하려면은 야들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냥 사냥 박스에 돌려봅시다. 저 안되면은 그러니까 10명으로 시작해서 음식이 좀 모자라. 역시 너무 많이 데리고 시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가 빠르게 갑시다. 식재료 부족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자. 그리고 여기 재배구역도 늘려갖고 식량을 추가 생산하자고. 여기도 늘려서 식량 일단 추가 생산하고 빨리 이거 커야 돼. 여기에 빨리 커줘야 됩니다. 커야지 뭘 하지. 그 다음에 채광 여기 이거 뭐냐 방해되는 거 이거 밀어버리고 움직이는데 방해되네. 밀어버렸? 하나만 딱 때리고 가네. 3대장 이름 바꿔요. 나중에 하지요. 겨울 때 어떻게 하시려고. 겨울 이게 뭐냐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아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크게 문제없어요. 야 역시 혼자서 다 캐리하시는 욕구. 일단은 허기 식재료 부족 7개밖에 안 남았다. 들고 와서 잘라서 음식이라도 써야겠다. 보자 나무 800개 철이 더 필요하네. 자 이번 한 2일 정도 지나면은 이 감자도 다 클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봅시다. 하물라 가기 음식인가? 고기 좋아요. 안그래도 고기가 많이 필요했어. 낙타고기. 근데 너무 멀어. 일단 패스. 근처에 보존식량 좀 떨어졌을텐데 하나도 안보이네. 메르스! 메르스지. 아 그래도 그럴 것 같더라. 자 재배구역에서 요렇게 이거 전부 다 갈아갖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그거 지을 거야. 여기다가 이제 방공기지 짓고 적을 막아줄 방공기지를 짓고 여기다가 철은 다 캐고. 야 진짜 야들만 있으면 불을 뭐냐 무서울 게 없어. 속도 봐. 이제 거의 다 자랐나? 좀만 남으면 거의 다 자를. 아 지금 또 떨어집니다. 음식만 있으면 되는데 과연 음식까지 버틸 것인가. 버텨야지 뭐. 어떻게 아무 못 버티면 어떻게 버텨야지. 사냥 갑시다. 또 사냥을 또 광역으로 좀 해야겠어요. 어딨냐 다람쥐. 코브라밖에 없네. 일단은 거북이 원숭이. 원숭이 코브라 패스. 통나무 들고 오고 원숭이. 원숭이가 그래 많지 않아. 코브라가 대다수지. 원숭이는 그래 안 많아. 빨리 야들이 자라줘야 된다. 야들만 자라면 일단 식량 걱정은 덜해. 바로 들을 수 있어. 보자. 일단 여기도 캐야겠네. 여기도 캐고 여기다 병 하나 세우고 이제 여기다 에어컨 바로 달겠습니다. 에어컨 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해줘야지. 계획서 간단한 4인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요리 되지 않나 지금? 안 되나? 야 일로 와봐. 아, 기술이 너무 낮아. 야 일어나. 잘 때가 아니야. 만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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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이제는 또 제가 모두를 깔아서 그러니까 4개씩 막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좀 많이 막 최대 8개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아이비엠 방송 언제부터 했어요? 방송 시작한 지 한 30분 됐나? 30분도 안 됐지 않나? 30분도 안 됐어요. 나도 카페에서 모드 다운 받아야지. 나중에 제가 지금 설치한 모든 모드를 묶어갖고 카페에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구한 모드도 좀 있어갖고 제가 모드가 좀 좋은 게 이게 있어요. 이거 가구 중에 이거 좋은 거. 인간 사냥꾼? 와르고 온다고? 한 마리네. 일단 한 마리 보자. 강철. 잠시만요. 와르그를 인간 사냥꾼이 벌써 뜨면 안 되는데. 귀찮은 게 떴다. 온다. 강아지 온다. 뭐 한 마리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나? 대체 강화복을 입었는데. 나머지 아들은 어디 있지? 뛰어와 빨리. 자, 맞짱을 떠봅시다. 들어와. 뭐야 이거? 다굴! 그렇지, 잡았고. 해체, 움직여. 자, 이제 감자가 생산되니 이제 먹을 거 걱정은 덜겠네요. 보리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식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난 필요 없는 거 여기다가 처리구역을 만들어서 쓸모없는 거 좀 옮기자고. 창고에 베이스가 너무 더러워. 시작한 지 23분 됐습니다. 나중에 와르그 아까 제가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를 올려갖고 했는데 와르그가 80마리인가? 60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와르그 쫙 내려오더라고. 똑같은 맵에서 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거. 근데는 그럼 방책이 다 되겠으니까 재밌는 거지. 이 상태로 와르그 60마리 오면 재앙이에요 그냥. 제가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6시까지. 아침 오늘 4시까지. 어제 그 6시에 켜서
오늘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이 맵에서 했거든요. 더 테스트로. 뭐 모두를, 그러니까 모두가 충돌 안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방송 키기 전에. 제가 방송 키기 전에 모두 충돌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하기 때문에 했는데, 와, 와르그가 장난이 아니야. 어? 라바도 여기 4마리 나오고, 막, 사이드릭 또 1마리 나오고, 막 이래,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적들도 한, 상륙했는데 20, 30마리. 와, 어마어마하던데?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 허덜덜 하더라고, 이제. 자, 일단은, 여기다가 나무벽을 치고, 나 옮길 거 빨리 옮기고, 그리고 새로 요번에 추가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새로 추가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몰드나 여러분들이 리몰드 하면 아시겠지만 창고가 항상 부족해요. 창고를 해결할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박스라고 이제 박스가 나왔는데 이 박스가 어마어마해요. 이제 끝내죠. 거의 아주 훌륭하다시피 끝내주기 때문에 박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만 설치해볼게요. 보면은 박스가 진짜 좋아. 이 박스가 뭐냐면은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 보여드릴게요. 박스가 진짜 멋있더라고. 이 박스가 총 이 자리에 10개의 템을 겹쳐 넣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은이 500개 이게 한 세트잖아요. 이걸 50개 아 10개 그러니까 5000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진짜 이 박스가 훌륭하더라고요. 박스가 효자야, 효자. 설정도 붙여넣어보면은, 억수로 효자야. 잠시만요. 보관해서, 일단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기하고, 시체는 넣으면 안 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건하고, 이거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뭐든지 들어가요.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이거 원자재 같은 거는 저 안에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엄청 좋습니다. 전 가지고 비행 방송 못 보는 줄! 아, 그렇습니까? 아이, 또 방송 오랜만에 키니까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구만. 그래서 제가 어제동안 연구한 거는 이 BM족. 미친 능력을 자랑하는 이 BM족과 그리고 이제 이 컨테이너 상자. 이 상자가, 아, 너무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이 감자가 75개잖아요? 75개를 한 자리에 딱 놔두면 한 자리 끝이잖아. 이거를 10개까지 한 그 상자에 넣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75개밖에 한 자리에 보관을 못했는데 이 상자가 있으면은 750개까지 보관이 됩니다. 끝내주는 물품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물품이에요. 끝내줍니다. 조리대가 전기 안 흐르네요. 흑점 나갔어요. 흑점 폭발 일어나서 지금 제모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옆에 지금 흑점 폭발 떴네요. 무역 능력 없음. 이거 금방 해결돼요. 연구 보자.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라고? 간열천 대량 식사 준비 고급정등 동면 공합식 채굴기 맞네? 일단은 어마어마합니다. 속도가 혼자서 진짜 한 10인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속도를 자랑해요. 어쨌든가 저쨌든가 끝내주더라고. 야 속도 봐 얼마나 멋집니까. 혼자서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한 4명 넣어서 해야 될 일을 한 혼자서 다 합니다. 자, 어느 천연에 캐야 돼? 진짜 오래 걸리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립니다. 혼자서 그리고 속도도 날라댕겨요. 다른 사람보다 40% 빨라요. 그리고 이제 처리구역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 상자를 놔두면은 이게 돌 같은 것도 10개까지 겹쳐서 넣을 수 있어. 진짜 사기지. 많이 사기지. 좋다니까 이게. 자 이제 철을 대충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털에 찌어야지. 아 그리고 이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아냈어. 온다. 뭐야 이거. 한 명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벙커가 덜 건설됐기 때문에 한 명도 좀 그렇긴 한데 아이 뭐 한 명쯤이야. 강철 폐쇄벽 폐쇄벽으로 벽을 지어주고 돕시다. 사격 말고 근접에서 때려. 그래 니도 가서 근접으로 때리고 가자. 두들겨 팻.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가병한테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객기를 부려. 자, 강철문 해서 강철문 두 개, 그리고 강철 폐쇄벽으로 일단은 베이스 짓고 보자. 그리고 필요한 게 지붕 없는 구역, 지붕 없는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꽃꽃아치님 별풍선 3개로 267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뭐야 이거, 방금 뭐가 온 것 같은데. 두들겨 맞아 죽었는데. 아, 멧돼지가 왔었구나. 뭐 멧돼지 줌이야. 자, 빨리빨리 하자고. 일단 저분 오시면 해결됩니다. 구세주 같은 분이야. 일단 저분 오시면은 뭐든지 해결돼요. 일단은 해체. 보안해서 강철폭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짓고 전력으로 태양광 발전기 세 개 추가로 짓고 동물관람 빨리 해결해. 와, 속도 봐, 장난 아닌데. 방금 보셨습니까? 짓는 속도 끝내주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역시 내가 연구, 하루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BM족 같구만. 끝내줍니다. 혼자서 다 해먹어요. 아니, 방금 짓는 속도가 경이롭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건설 40의 위험입니다. 여행 갔다 오는데 콘도가 와이파이 안 돼서 오늘 방송 봅니다.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빌보님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음식 130개. 이제 슬슬 또 냉방기도 달아줘야겠네. 냉방기가 8개가 충분하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식자. 냉방기 7개 가고. 다음 지열 발전기. 야, 속도 드는 거 봐. 느려 터졌어. 느려 터졌어. 일단은 저 빨갱이 모자 뜨면은 뭐 날라댕깁니다. 자, 일단은 추가 베이스 지었고. 베이스 지었고. 장철 좀 남았지. 강철이 좀 남아있지. 그러면은 보안으로 일단 모래주머니까지 둘러놓고, 모래주머니 둘러놓고, 다음 추가적으로 강철을 캡시다. 강철 채광, 채광. 그리고 여기도 채광. 다음에 여기 은이 많던데, 은도 좀 채갈해서 이따가 무역할 때 써먹자고. 이거는 누가 들고 와서 사냥하고 와. 자, 베이스가 벌써, 시작한 지 한 40분 됐나요? 40분 만에. 거의 다 모습을 갖춰가네요. 나중에 여기다가, 여기 한번 강습 한번 할 거야. 그러면은 막아야 돼. 막는 건 쉬우니까. 보자, 통나무가 129개. 저 헬멧 친구들은 BM족이라고. BM족이라고 끝내주는 친구들이지.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무서운 친구들.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거, 여기서 총 10가지 문봉을 여 안에 다 갖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컨테이너 박스, 이것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템을 여 안에 겹쳐 넣을 수 있어. 다음에 기타, 무역통신기, 무역통신기 넣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에서 스탠드 조명 말고 고급 전 뭐냐 고급 조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거 해야 돼. 그게 더 좋더라고. 상자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상자 보시면 안에 있는 템 다 나오죠 뭐. 안에 템이 10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보면은 지금은 통나무 75개, 낙나무 50개, 간단없이 9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한 자리에. 그래서 창고를 10배 정도 효율로 쓸 수 있어요. 창고가 이게 다라면은 이제 이 창고를 10배 정도 더 훌륭하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로 필요하면 그거예요. 창고를 10배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창고 자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신체 부위 폐기물 넣지 말고 인간 시체 넣어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실내 마이너스 9도 맞춰놓고 축전지. 와, 쓰는 속도 봐. 끝내주네. 화물락하기 뭐 하나 떨어졌네요. 자, 출력량이
아까 저녁에 1200 썼고 지금 한7200 정도 들어오네. 많이 들어오네. 그 다음에 구역을 지붕 없는 구역을 맞춰놓고 이제 요거를 톡 제거하면은 끝. 이건 뭐야? 은광석? 뭐 은광석도 저 안에 다 때려넣으니까 실내 영하 1도 만 돼도 보호는 되는데 나중에 갑자기 더워지거나 하면은 그게 이게 천천히 떨어져요. 올라가요 온도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9도에서 8도 정도로 저는 맞춥니다. 한 8도가 적당해. 10도 이상부터는 애들이 들어가면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하고 보자. 가구 나무침대 말고 철침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짓는 속도 막 그냥 툭 건드리면 지어지네. 말도 안된다 이건. 이건 진짜 말도 안돼. 말도 안돼. 턱 건드리면 지어져 막. 자 철상자. 상자가 이게 또 저렴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용도로 또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처리장에 상자를 지어놓으면은 또 처리장을 10배 크기로 쓸 수 있습니다. 습격이네요. 또 누가 들어왔대? 오기 오이네. 한 마리 줌이야. 하늘에게 냉방이 너무 많이 하셔. 아 저는 창고를 크게 크게 지으니까 미리 그걸 대비해 놓는 거죠. 냉방기 9개를 7개 정도 지어 놓는 거죠. 제가 항상 창고를 좀 크게 짓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끝. 하나 잡았고 여기는 죄수용 침대로. 왜 뭐야? 방금 번개야 맞은 것 같은데. 방금 이거 번개 맞은 거 맞죠? 이거 남자 여자야? 야 남자야? 야, 이거 누가 봐도 여잔데 아닌가? 아 야가 여자고 야가 남자야? 와 신기하네. 방금 뭐지? 난 자 남자인 줄 알아. 여잔 줄 아는데. 아 무기 사용법.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해. 근데 이게 그거는 나중에 후반 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게 좀 위험해갖고 좀 많이 위험하더라고. 좀 많이 위험해서 그거는 후반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런처 로켓 발사기인데 전력을 1800을 먹어요. 그 대신 이게 만약에 여기 설치해 놓으면은 이게 보호구역이 있어. 그 안에는 미사일 안 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막 어떤 놈이 막 박격포 쏘려고 여기 도착지를 부린다. 여섯 발이 글로 날아갑니다. 맵 끝에서 끝까지 날아가더라고. 사정거리가 무한이야 맵 전체. 근데 이게 사정거리가 이 정도, 그러니까 보호구역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물차가, 그러니까 애들이 강습통해서 여기 잠입을 했다 적군이. 야가 일로 쏘면 여긴 초토화돼. 기지가 통째로 날아가요. 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총 8개를 설치해서 32발을 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적 박격포 진지는 그냥 없어지고 근데 매 안에 하나 여기에 한 명이 강습했다. 32발이 여기로 날아가. 강습한 놈보다 미사일 때문에 다 전멸해. 32발 미사일 이거 다 맞아봐요. 이거 없어져 베이스. 장난 아니라 진짜 베이스가 없어졌어.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잘 안 씁니다 위험해서. 여러분들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뭐 위험할 것도 없으면 없어지더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베이스가 없어져요. 베이스가 없어지는 마술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후반 가면은 설치해 드릴 테니까 후회해 보시길. 볼만 할 거예요. 볼만은 하실 겁니다. 벼룩 잡다가 그러니까 모기 하나 잡으려고 뭐냐 코 테일 뭐냐 모기 하나 잡으려고 저쪽에 그 전철 같은데 보면 12000볼트짜리 케이블 있잖아요. 그거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좀 쓸데없이 많이 씁니다. 그걸로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12000볼트에 수초도 가 그냥. 사라진다 사라져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극후반에 써야 됩니다. 예전에 하던 거는 이게 모드를 요번에 새로 깔아서 이 상자 모드를 새로 깔았어요. 이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추천 모드에 올라가 있더라고.
메인 모드를 깔았는데 아주 좋아요. 창고를 10배 크기로 더 늘려 쓸 수 있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이 안에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이 안에 갖다 넣는 거지. 일단 제거하고 운반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모든 이 대리석 조각이나 이런 거를 저 안에 다 때려놔요. 10개씩 한 개 상자당 10개씩 넣을 수 있어요. 나도 상자 카페에 사진 올려야지. 사진잼 라이프님. 아까 우린 카페가 아니고 방송국 아닙니까? 카페가 아니잖아? 라이프님하고 저하고 이게 이제 제가 라이프님 보고 하라 그래서 라이프님도 이거 저하고 같이 하고 계시죠. 이제 슬슬 또 나무가 부족하니까 나무 한번 숭 잘라서 오자고. 벌목 벌목 합시다. 자, 이분 혼자서 나가도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요. 산책 중. 일단은 음식 269개. 또 음식은 해결됐네요. 현재 마이너스 8도 문제없음. 이제 무역만 하면 되나? 이제 무역하고 뭐 이제 그런 것만 하면 되겠는데. 일단 축전기 이거 해체하고 이제 여기는 축전기 필요 없어. 배터리 이거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그게 들어갈 거야. 기타의 통신제어판. 통신제어판은 여기에 설치될 거야. 보세요. 야 짓는 속도가 엄청 느리죠. 한참 걸려요. 자, 그래서 야 피해를 얻고 야를 보고 이거 지어버리라 하면은 예약이 되어 있다고? 보여드릴게요. 짓는 속도를. 건설건. 건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뭐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 왜 이거 장기 프로젝트로 잡히지? 오늘 장기 안 빼시나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장기 빼면은 그거는 뭐하는 없어요? 그거 진짜 없어고. 아, 그니까 장기 뺄 짬이 안 됐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운반부터 할까? 자, 수동 조절 운반. 자, 운반 첫 번째로. 움직여? 지금은 운반을 좀 할 때야. 바깥쪽에 저 안에 때려놓고 저 상자 안에 저 상자 안에 때려넣고 없어졌습니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분의 능력입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완복을 다 하는 거예요. 대리석 덩어리 다 이 안에 다 있네요. 억수로 빠르죠. 슈퍼맨급이라니까. 10분 만에 장기 빼고 시작할 수 있긴 한데 아군 장기는 뺄 수 없죠. 아군 장기를 빼면 그거 뭐 하는 짓이요? 자, 끝내주지요.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자들. 필요 없는 거는 저 안에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보자. 상자 안에 다 10개씩 다 들어갔나? 아직 다 못 넣었네. 자, 넣고. 저기는, 여기는 다른 거 심을게요. 악마 가닥을 심을게요. 악마 가닥이 이게 돈이 되더라고. 악마 가닥은 큰 노력 걸리잖아. 감자 할까? 감자 하자, 그냥. 감자 하고. 보자, 여기는 뭘 넣을 수 있지? 부패된 시체는 넣으면 안 돼. 여기는 시체는 넣으면 안 돼. 붙여놓고. 야, 금기예요, 금기. 시체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베이스 청소가 거의 다 됐네. 베이스 청소가 어느 정도 됐고. 뭐야 이거? 아, 저체온증. 5도를 올려야겠다. 가끔가다가 저체온증 걸리는 아들이 있더라고. 야, 전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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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일단 구출해. 던져놓고. 야, 저체온증이 걸리냐. 자, 그리고 나무를 기분이 좋지 않음. 그거는 좀 나중에 보고서 제안 다 해놨고. 지금 내가 많은 게 음식하고 감자잖아. 음식하고 감자. 상선 안 오나? 상선 한번 올 때 됐는데. 자, 넣고 넣고 넣고. 강철을 좀 더 캐야겠네. 보자, 강철을 여쭘 캠 되겠다. 아프리카로 처음 보네요. 어서 오세요. 혁명가 육포. 이번엔 동굴 생활입니다.
그 대신 이제 BM족이 생겼어요. 무시무시한 BM족이 생겼습니다. BMTF로 이름 바꿔놔야겠다. BM족. 이분들 혼자서 뭐든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3대장입니다. BM 역시 아프리카로 봐야지. 어서오세요. BM족 3대장 아저씨들입니다. 저분들한테 건드려가 저분들한테 걸리면 뭐 그냥 없어져요. 그냥 여기에다가 소나무를 키울까? 아니야, 감자 키우자. 거래로 들고 와야겠어. 자, 일단 연결해서 저 우호 관계를 좀 받고 나중에 버스터콜로 불러야 되니까. 야, 말을 털어서 좀 이득을 보고. 사격기술 20을 자랑한다. 제일 큰 인마도 부족인가? 야들도 부족이네. 요번에 부족 4개 해적 하나인가? 얼굴 파괴자 야들 해적이지. 야들은 말해도 안 올라가더라고. 자, 빨리 베이스 내 총소도 거의 다 됐고. 통나무 벌 잠시만요. 벌초 벌초를 하자. 나무를 잘라야겠어. 일단 이거 나무 자르고. BM족은 개발자 모드에서 만든 겁니까? 어제 하루를 투자해서 모드로 만든 거예요. 개발자 모드가 아니고 이 BM족은 모드로 만든 겁니다. 모드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분들의 능력은 그냥 끝내줍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툭 건드리면 나무가 사라져요. 야들 하루종일 때리는데 이분들은 혼자서 적어도 한 5명의 분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속도가 틀려. 개발자 모드는 그렇게 큰 뭐 에딧 같은 건 불가능해요. 에딧 같은 게 안 되더라고요. 개발자 모드는. 개발자 모드에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잠깐 개발자 모드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간 모드인데 간 모드를 지금 눌렀고요. 간 모드의 효과가 뭐냐면은 이거야. 이거 1초 건설 이겁니다. 간 모드는 재미가 없어요. 저 모드로 밖에 저 캐릭터는 못 만들어요. 갑시다. 개발자 게임 시작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초 건설이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죠. 이 무시무시한 분들을 3명. 원래는 시작할 때 저 BM족 10명을 데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건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이벤트. 그래요? 날씨나 습격 이벤트 같은 것도 그거 조정이 돼요? 그건 몰랐네요. 습격 같은 거는 나중에 좀 한 번씩 해봐야겠다. 심심할 때마다. 은근슬쩍 건설하기 걸렸다! 전기가 부족해서 은근슬쩍 건설인데 걸렸다! 은근슬쩍 건설하기 걸렸구만.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한번 가르쳐주시면은 써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 눈치 빠르네. 은근슬쩍 하나 딱 건설해가 써먹으라 했나. 눈치 극수로 빨라. 은근슬쩍 전력 확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개발자 모드로 때리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것도 다 없앨 수 있거든요. 이거 다 제거가 돼요. 근데 그 대신 이런 아이템이 안 나와. 뭐야, 모드 충돌 났나? 뭐 그래도 돌아가는데 뭐. 그래도 모드는 돌아가는데 뭐. 자, 일단은 저장. UBM타운 저장 한번 해놓겠습니다. 됐고. 방을 좀 큼직하게 만들어놓을까? 여기를 채광. 필수적인. 거드려 필수적인 건 알아요?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이 BM족 씨들은 어마어마한, 언제나 얘기했듯이 아주 빨라요. 빠릅니다. 누구보다도 빨라요. 나 일단 이동속도가 사기야. 올 기계인간이야 이분들은. 시력 1.4배, 다음에 이동속도 1.4배, 조작 1.4. 없음 좋음 강화됨. 능력치 20, 20, 20, 40, 20, 20, 40, 20, 20, 30, 무적입니다. 무서운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저분들 10명으로 시작하면은 끝내주지. 할 말을 잃어 그냥. 혼자 다 해먹어.
음식 충분 음식이 충분한데? 그럼 그냥 여기는 소나무 키우자. 이건 뭔 나무지? 세크로피아 나무. 나무 중에 제일 잘 나는 나무가 세크로피아 나무인가? 제일 빨리 나는 나무. 방송 시간이 이렇게 돼요. 매일 8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네요.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한 편이고 매일 8시쯤 합니다. 보자, 나무벽 하나 설치하고 슬슬 또 창고를 늘릴까? 보관, 폐기물, 신체 부위, 음식, 물건. 뭐야? 습격! 누구냐? 하하하하 웃기고 있네. 나중에 방공 뭐냐 방공미사일 건설되면은 저것들은 웃기지. 웃기지도 않지 솔직히. 개그지 개그 저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행조 30분의 이속이요 이속. 이동속도 1.4배. 둘이서요. 야들은 전투가 아니고 이제 SCB라고 보시면 돼요. 만능 SCB. 전투력은 총 모드냐 따라 좀 틀려요. 총 모드냐 따라 좀 많이 틀립니다. 좋은 거 들면 좋은 거 들수록 더 많이 싸우죠. 아이요? 아이로 보이는 거? 아이로 보이는 거요? 잠시. 아 이거. 자 적응 속도가 마이너스 44도까지. 영하 44도까지 적용이 되고요. 다음에 최대 적응 온도는 35도입니다. 정신무게 한계치는 5%, 이동속도 6.26, 인간이고요. 노총량 90, 항체 생산속도 100%, 엄청 빨라요. 시장가치 5,250원입니다. 식석 잡식입니다. 조준, 지연 100%, 조준 정확도 99.35%를 자랑하는 1000발 쏘면 993발을 맞춰주는, 만발 쏘면 9,935발을 명중시키는 괴물들이에요. 메카스로 분해서도 300, 영구 뭐 최강속도 600입니다 치료속도 500. 다른 아들보다 한 6배에서 5배를 자랑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존재들입니다. 야들 말도 안되는 집단들입니까? 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루종일 찾았어요. 하루종일. 특성을 하루종일 찾았어요. 영어 막 해석해가면서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놨죠. 괴물들입니다. 적을 넘어있으면은 베이스 건설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죠. 아 그리고 모드 중에 자원 복사 모드가 있는데 그거는 재미없을 것 같아 안 갈았어요. 자원을 복사하는데 사람도 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심연하야 날려야지. 나중에 비협적으로 좀비 모드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비 모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라서 좀비 모드를 구하긴 해놨는데 영어라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나중에 비협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협적 자체가 대 좀비 모드 전용이에요. 좀비 모드 하려고 야들 스탯 찾아갖고 무기까지 그 개틀린 건으로 다 맞출 준비를 해놨어요. 야들은 좀비 잡는 친구들이지 일반전으로 이렇게 나올 놈들이 아니에요. 전기선 연결 안 하신 거 했나요? 어떤 전기선이요? 전기선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기선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따 시원해라. 아 쏟아 붓네. 자 자동으로 돌리고 현재 미쳤네. 감자가 9000개 있네. 9700개. 전기가 남아돕니다. 왜냐면은 은근슬쩍 이걸 설치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기에
전기는 현재 남아 돌고 있어요. 심지어 밤인데도 플러스가 되고 있는 기이한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건설해라. 뭔 놈의 건설은 이래 오래 걸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건설 끝. 붙여넣어. 좀 집어넣어. 식재료 좀 집어넣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빨리, 빨리. 이게 상자가 이런 정도야.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창고가 10배 이상 커진다니까. 창고도 창고지만, 이 BM족 친구들은 더 무서운 놈들이에요. 야, 속도 봐. 이 BM족 친구들 더 무서워. 창고도 창고지만. 창고 정리 끝. 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창고가 괜찮더라고, 이게. 그래서 쓰고 있어요. 창고가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 자, 통나무로 하나 딱 해주고. 그 다음에는 통나무로 식탁 의자를. 이러면은 밥 먹는 것도 생겨서 야들이 뭐 기분이 나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슬슬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비 오네? 오오오, 야, 여기 뭐 맞으면 안 돼. 저 안에 그거 있단 말이야. 저리가 이게 강제로 터져버리면 이게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막 10개 이상 터진다 그럼 게임 멈춥니다. 맛이 가더라고요. 스턴트 현관등. 일단 현관등. 밥 먹다 동사! 아, 영하 5도로 낮춰놨어. 안 그래도 영하 5도로 낮춰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전력량 50. 형광등 제법 커졌고. 그 다음에 여기 밀어야지. 자, 이건 해체해서 건물 안으로 될 거고. 해체해서 건물 안으로 될 거고. 생산. 조리대. 돼 있고. 강철툴. 이것도 돼 있고. 나무 연구대. 연구대를 하나 톡 해주고. 나무연구 작업대. 아, 그리고 그 은으로 만든 조각상이, 은으로 만든 조각상이 이것도 사기던데. 봤거든요. 은으로 만든 조각상 전설적인 등급이 아름다움을 천 올려주더라고. 자, 빨리 집어넣어 집어넣어. 와, 진짜 창고 정리된다. 진짜 창고가 월등하게 커졌어. 진짜 끈하고 금하고 진짜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입이 잘 안 나더라고. 진짜 저런 식으로 20이 안 되는 이상 힘들더라고요. 베이스 벙커 작업 끝냈고. 뭐가 덤벼도 베이스는 뚫을 수 없어. 뭐가 덤벼도 이 베이스는 외지간에서는 안 들려. 근데 이 맵에 그게 어딘지 모르겠던데. 고대 던전이 어딘지 모르겠던데. 왔다 빡. 빨거 빨거 빨거. 됐어. 수리하고. 됐어 됐어 됐어. 깜짝이야.